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파 하나 통으로 어슷 썰기 해서 준비해 주세요. 2인분 기준입니다. 당근 2분의 1개도 채 썰기로 준비. 소개가 늦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식 카페 식사 메뉴예요. 포인트는 전자레인지로 간단 야채볶음을 만들어요. 그럼 계속해서 팽이버섯도 한 줌 4에서 5cm 길이로 잘라 식용유 1/2 큰술과 소금 조금 넣고 섞어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요. 그럼 당근 볶음이 됩니다. 이번에 볶음용 돼지고기 250g 전분 조금 넣으면 볶을 때 고기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요. 이제 볶아볼게요. 식용유 살짝 두른 후라이팬에 먼저 다진 마늘 넣고 바로 고기 넣어 볶다가 대충 70% 정도 익었을 때 대파를 넣고 참기름 1큰술, 레몬즙 1/2 큰술, 치킨스프 1/2 큰술. 양념을 미리 만들어두면 편리해요. 소금, 후추 조금 넣어 마지막으로 살짝 볶아 완성입니다. 메인 반찬은 완성됐고 일본식이면 계란이 빠질 수 없어요. 계란 2개에 물 2큰술, 소금 조금 넣고 오믈렛을 만들어 밥에 얹어주면 특별해지지요. 전자레인지에 2분 돌아간 당근과 팽이버섯에 간장 1작은술, 설탕 1작은술, 빠운깨도 조금 넣고 버무려주면 사이드 반찬도 완성입니다. 이제 담아볼까요? 당근 볶음도 담고 밥도 푸짐하게. 초록 상추 깔고 메인 고기볶음도 올려 이제 오믈렛을 만들어 올리면 식용유 두른 후라이팬에 달걀물 넣고 계란이 반숙 정도로 익기 시작하면 불을 끄면 됩니다. 채도 많고 고기에 계란에 완전 푸짐하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